자,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좀 처음부터 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create 그 다음에 우리 거를 잘 보면은 제가 이제 11번까지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12를 딱 들어가봐요. 그러면은 여기에 여기 있어요. 뭐 있냐면은 com.example.sbs.my.application 웬만하면 이건 맞춰주는 게 좋죠. empty activity로 가되 여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com.example.sbs.my.application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자바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23으로 갈 건데 아무튼 일단 지금은 일단 이렇게 하시고 네 피니시 하세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이제 적용해야겠죠. 적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메인 액티비티 복사해요. 그 전에 메인 액티비티 자바부터 해야겠네요. 메인 액티비티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 이렇게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우클릭 누르시고 뉴 한 다음에 액티비티에 empty activity 그 다음에 디테일로 써야죠. 다음 디테일 액티비티도 쓰시고 적용했고 이것도 적용해야죠. 네, 요거 그대로 요거는 요거 스케일러블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RES에 이거 드로어블에다가 new add 이거는 요거 보고 하셔도 되는데 잠깐만요. 드로어블 리소스 파일을 한 다음에 요거 하고서 넣어요.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드롭을 리소스 파일 넣고 오케이 때린 다음에 요거 그대로 넣어요. 아이콘에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 아이템 투드야 뭐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레이아웃에다가 아이템 언더바 투두 코드 들어가시고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 이건 했잖아요. 투두 그 다음에 투두 어댑터 그 다음에 이게 롬복이 안 되기 때문에 롬복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에서 혹시 롬복이 돼 있나 그러면 파일의 세팅스에 플러그인에 여기다가 롬복이를 검색했고 아 롬복이 설치됐네요. 그러면은 요거 하셔야죠. 요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롬복 보시면 두 줄
여기 프로젝트 레벨 있고 모듈 레벨이 있는데 모듈 레벨에다가 디펜던시 여기다가 이거 한 다음에 저장하시고 싱크 나오 한번 돌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잘 되죠? 자. 그러니까 실행을 하실 때는, 제 거에서 실행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